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면 어디선가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뭐?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는 오로지 자신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건 동물이건 피를 사정없이 쪽쪽 빨아먹죠. 그러니까 모기한테 피를 주면 얼마나 준다고 그냥 좀 양보 좀 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물리면 가렵고 아프고 심하면 퉁퉁 붓고 무엇보다도 일본 뇌염,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을 옮기잖아요. 그냥 이대로 당해도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모기를 피하는 법, 바로 이것. 전문 용어로 모기 기피제라고 합니다. 모기가 나를 피해가게 만드는 신통방통한 의약 외품이죠. 반드시 의약 외품이라고 표시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식약처에서 모기 기피 효과, 유효 성분을 다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제품이니까요. 모기를 죽이는 건 아니고요. 모기가 물지 않도록 사용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주는 제품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 기피제 제품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모기가 피한다는 말만 믿고 그냥 대충 구매하신 분들, 앞으로는 유효 성분도 잘 확인하고 좀 더 깐깐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자는 의미에서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그야말로 천기를 누설하는 심정으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선택법. 하나,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특히 의약 외품으로 인정된 모기 기피제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들은 일단 선택 목록에서 삭제!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선택법 2. 모기 기피제 유효 성분 확인. 현재 의약 외품 모기 기피제의 유효 성분으로 인정된 네 가지 성분은 디에틸 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 아세틸, 아미노 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 38디올. 이렇게 네 가지 유효 성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주의사항을 잘 살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유효 성분별로 좀 더 깐깐하게 지켜야 할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먼저 디에틸 톨루아미드, 줄여서 디트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오래된 모기 기피제 성분이죠. 약 60년 동안 위풍당당하게 모기 기피제 시작을 장악하고 있는 디트 성분. 오랜 사용 경험이 축적된 만큼 사용 제한 내용이나 연령별 사용법이 자세한데요. 이 성분의 제품을 6개월 미만 아기에게 혹시 사용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또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함유량이 10%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되 6개월 이상에서 만 2세 미만은 1일 1회 소량 사용. 만 2세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까지는 1일 1회에서 3회 이 소량을 얼굴과 손을 제외한 노출 부위에 어른이 먼저 손에 뿌려서 발라주세요. 핵심 주의사항은 과다 사용 금지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카리딘과 에틸부틸 아세틸 아미노 프로피오네이트. 이 성분은 디트 성분에 비해 한참 뒤에 개발된 모기 기피 성분인데요. 이카리딘 성분은 6개월 미만 아기에게 사용 금지! 에틸부틸 아세틸 아미노 프로피오네이트 성분도 6개월 미만 아기에게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멘탄 38디올 성분이 있는데요. 3세 이하 영유아에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성분은 특히 눈에 접촉되는 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끝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모기 기피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정리해볼까요? 모기 기피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우선 모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약 외품 표시, 유효 성분, 사용법, 주의사항을 이 제품 구입과 사용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